브랜드 애플이 된다 팁은 화정식 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폰서장님은 한성희 블루다이아몬드 하는사장님이시고 3위 온라인 스폰서장님은 서클럽 엑설런스 한영희 사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울산 터널에서 좀 앞차가 사고가 있어서 좀 늦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유스펜은 제가 파마넥스나 지금 뉴스킨 알기 전에 처음 들었던 제품입니다. 전윤희 사장님께서 유스 먹었니 뭐 챙기시는 되게 소중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스가 뭘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첫 화면을 지금 살린 것은 뭐냐면 매일의 나를 위한 타협 없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제가 타협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가격적인 기준 갖고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싼거 아무거나 골라 먹고 그다음에 성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주워 먹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랬던 저를 반성하게 만든 첫 제품입니다. 유수스 중요한 제품입니다. 자, 오늘도 뭐 어김없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돌아간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게 태어나셨다가 거울을 보고 젊어지고 있다를 처음 느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화는 피해갈 수 없죠. 자, 이제 뭐 얼굴이 처지고 세포가 죽어가고 이렇게 숙도 적어지면서 남녀노소 노화는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생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년 이상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만난 축복은 라이프젠과 파마넥스가 저희한테 제공한 이 노화에 대한 굉장히 행복한 그런 유스펜을 만나게 되었다. 그게 우리한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명하시고 정말 저명하신 분들을 과학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 근데 그냥 뭐 사진들만 볼게 아니라 내용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이 정확한 거냐? 파마로콜로지는 이제 약물학입니다. 이뮤놀로지는 면역학,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그다음에 파마콜로지는 천연 약물학이에요. 천연적으로 온다는 얘기 나와 있죠. 바이테틱스는 식이요법학, 케미스트리, 케미칼, 뉴트리 영양학, 의학. 푸드 사이언스, 식품과학, 모레큘라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 파마슈티컬 케미스트리, 약물과학이죠, 생화학이죠, 바이오케미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필드, 이제 운동을 통한 생리학까지 이런 분들이 연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었다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 이유타 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연구소가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였냐면은 동서양의 정말 좋은 노화에 대한 정말 진시황이 찾고자 했었던 그런 물질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뉴스킨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조셉 찬 박사님을 비롯해서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라이프젠의 테크놀로지와 뉴스킨의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한 정말 항노화와 유전자 발현 과학이 유스펜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모습들이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에이즈와 기술이라는 게 대응되는 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에이징은 보통 전통적인 과학의 항노화 방법은 노화의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늙은 다음에 좀 질병이 발현한 다음에 뉴스킨의 에이즈와 항노화 과학은 소스를 직접 공격을 합니다. 노화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세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건드린다는 게 저한테는 큰 어떤 놀라움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노화의 기능에 나와 있는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92%에 대한 이 올드 진, 오래된 이 유전자를 리셋을 한다, 바꿔치기 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큰 연구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PDR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약간 오래된 제도이긴 합니다만, 지금 문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PDR이 또 여러 가지 의미더라고요. 프리스크라이버스 디지털 레퍼런스라기도 하고, 피지션스 뭐, 데스크 레코드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괄목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따로 정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에이징과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건강한 노화에 대한 독점적인, 유명한 거죠. 독점적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나 쉽게 쓸수 없다라는 유전자 발현에 근거한 높은 영양학적인 이득을 제공한다. 그리고 개인이 육체적으로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촉진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인데, 여기 보니까 ADM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었어요.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DR에 등재되어 있는 건데, 이게 6 카테고리에 6개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저는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여기는 엔티옥시던트 디펜스하고 프로텍션이 있어요. 항산화, 그다음에 디톡시케이션 해독 있고, 세 번째 스트레스 리스폰스, 스트레스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 프로텍션 리페어, 어퍼토시스라고 해서 DNA를 보고 수리하고 사멸하는 데 관여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자, 다섯 번째가 Regulation of Inflammation이라고 하는 염증 제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스에서 지금 가장 괄목한 부분이 염증 제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염증 제어에서 노화에 가는 이 사슬을 끊어낸다는 거죠. 염증에서 이제 암세포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괄목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티슈 리뉴얼, 레귤레이션 메타볼리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부터 세포나 조직이 재생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네핏이라고 보면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셀룰러 헬스는 이제 세포 내의 건강한 조직 이제 증진시키는 것인데, 괄목할 만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Positively Modulated Systemic Cytokine Response라고 해서, 사이토카인이 면역 세포의 어떤 이 면역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사이토카인 어떤 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신체 내에서 그냥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가동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사이토카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사이토카인.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과 잘못된 어떤 충돌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에이지 락에서 있는 유스만 섭취를 잘하신다고 해도 이런 밸런스가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브레인 헬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마인즈하고도 많이 연관된,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눈 건강에 연관된 어떤 원료물질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죠. 그다음에 심장 관련된 하트 헬스, 메타볼릭 헬스, 신진 대사. 그다음에 당연히 노화는 피부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스킨 헬스, 신진. 그다음에 본. 지금 새롭게 유스는 지금 칼슘하고 지금 마그네슘이 증가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조인트 헬스 연관된 부분입니다. 관절, 아이 헬스, 눈, 피지컬 퍼포먼스. 관절이 움직인다거나 활동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뮨 헬스, 면역도 되게 노화 방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징 디펜스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린 6개 정도로 온몸 전체를 관리해 준다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 젊음을 디펜드 하느냐, 보호하느냐, 피부, 기분과 인지, 뇌, 눈, DNA, 복부, 심장, 항산화 보호, DNA 보호, 뼈, 관절, 신체 성능, 기능, 신진 대사, 전신 사이토카인 반응, 면역 기능, 세포 건강. 이 전체를 다 다루는 영양제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노화를 정말 예방해주는 영양제가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일반 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성분 배합, 이 레시피가 참 중요하죠. 예, 오키나와 쪽에서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디트로웨이니는 지중해 쪽이죠. 그리스와 이쪽, 이태리 쪽, 그다음 페루에서 나오는 퍼플 코니라든가 알래스카에서 정어리, 프랑스에서 오는 뭐 와인이라든가 로즈마리, 뭐 스칸디나비아에서 오는 뭐 이런 오메가 3, 초임계 오메가 3 같은 그런 원료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테레비에서 이런 원료에서 오는 EPA 및 DHA 함유를 굉장히 순도 높게 그다음 좋은 소스에 사고 있다.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부원료로 아주 이상적으로 잘 배합이 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인종형 고순도 오메가3가 일반 오메가3가 아니라 고순도여서 혈행 개선 및 혈중 중성 지방을 개선하고 기형도 당연히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눈 건강도 개선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이제 뇌세포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눈세포 망막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3에 대한 구체적인 뭐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 효소 공정인 알트 형태이고 그다음에 1일 1000mg이고 이제 다사 제품대기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 부분이고요. EDF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몰랐어요. 근데 Environmental Defense Fund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그 안정적인 것을 검사하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거기서 봤더니만 여기에 들어가는 파마넥스가 사용하는 모든 이 재료들이 레이팅 첫 번째 아주 높은 그레이드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 모네랄 같은 경우도 이제 필수 영양제인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이걸 제가 모를 때는 각각 먹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먹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뭐 증강해서 먹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식물 영양소 및 코큐텐 이 부분입니다. 코큐텐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에서 호흡을 할수 있는 체계에 들어가는 거고. 또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또 이제 비타민 E와 함께 항산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하고 코큐텐을 같이 섞었고 밑에 아홉 가지 식물 영양소하고 이걸 섞어서 했다라는 것을 약간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랬을까? 링곤빌이라는 것을 봤더니만 이게 18세기에서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이 먹었던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높은 물질이었어요. 일명 퀸스베리라고 불렸다고 해요. 요 퍼플콘은 사진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천연 색소입니다. 안토시아닌이 그냥 많을 것 같은 페루의 자생 옥수수입니다. 굉장히 좋죠. 자생 색소라고 하는 게. 로즈마리는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그냥 허브이지만 이게 이제 출신이 로즈마리누스라고 하는 라틴에서 나왔는데 바다의 이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라벤더와 함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아로마 테라피로 굉장히 그냥 썼었던 연금술사들이 알아봤었던 그런 물질이었었어요. 감귤 추출물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타민C가 많습니다. 근데 감귤 추출물도 굉장히 항산화하고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D리모네는 뭐냐면은 역시 이제 비슷한 계열이에요. 암을 구성하는 암세포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체 내에서는 다른 다양한 케미컬과의 그 조합 때문에 확실하게 죽인다고는 아직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케르세틴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파 껍질이라든가 저는 이제 종교선생님이 말씀드렸던 회화나무 열매라든가에 많이 이제 자생하고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타잔틴 루틴 같이 해서 이제 눈의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보조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원래는 이거 아스타잔틴도 천연 색소 중에 하나예요. 카로노이드라고 하는 천연 색소죠. 그러니까 새우, 랍스타, 연어 등에 등재하는 붉은 색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작아서 뇌나 또는 어떤 세포에 쉽게 투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하고 흡수가 잘 돼서 라이코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기한이 많은 그런 이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다양한 이제 암들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건강을 위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이런 식물 영양소 및 항산화 영양소를 아까 말씀 라이코펜, 아이스타덴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진안틴, 카테킨,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을 갖다가 정확한 포뮬러를 갖고 배합을 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특허를 받은 원료공법 중에 보면은 다 보면은 나노 카로티노이드 관련 공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스타잔틴의 어떤 흡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나노 코큐텐. 전부 다 이런 이 케미칼 사슬 구조들이 이 셀에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특허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빨리 깊숙이 흡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를 봤더니 이제 NSF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NSF 인증은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인증기관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규제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내가 선택한 제품이 어떠한 유해 성분이나 독성이나 또는 금지 성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 맛 해썹이라든가 GMP랑 비교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등급의 인증. 이것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저 다시 봤어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이 블루존을 표시한 겁니다. 블루존은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이 산다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마린다. 그다음에 코스타리카의 니코바, 그다음에 이태리의 사디나, 사디니아, 그다음에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다음에 일본의 오키나와 있습니다. 걔들 대부분 보면은 척박하고 높고 골짜기고 경사진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깨끗한 곳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블루존의 비밀 100세까지 살기라고 하는 그런 TV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SBS에서도 나왔었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댄 뷰트너라고 하는 작가가 이 블루존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섭생을 하고 어떠한 시기를 하고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길래 오래 살까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스펜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는 지금 물질을 우리가 다 와서 먹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가서 막 여기 오키나와 가서 뭘 먹고 뭐 이태리 사진에 가서 뭐 먹고 마시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블루존의 파워나인 참고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성 움직임, 움직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장수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게. 다 알려줬어요. 이끼가입니다. 전에 우리 컨벤션 하셨던 분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며, 뉴스킨도 그런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죠. 내가 왜 죽겠냐. 식물성 식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식물성 원재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80% 먹기 적절하게 식사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마시기, 이게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고기는 더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담배는 훨씬 많이 피우는데 신장병 발병이 적다. 이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와인 안에 든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뉴스에도 있어요. 뉴스에 있어서 그것이 서트 단백질이라고 하는 합성을 합니다. 서트 단백질은 노화를 방지해주는 지금 현재 알려지는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 마음을 내려놓기 가능하죠.
마인드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적용을 성실하고 신앙을 가지기. 뭔가 절대자의 믿음이 있으면 좋죠. 사회관계 유지하기, 뉴스킨 가족들과의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여기서 이제 그 게스트 대사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른 것은 없다. 뭐든지 될수 있단다. 그래서 지금 좀 노화가 진행이 돼도 늦은 게 아니에요. 바로 뉴스 드시면 됩니다. 바로 뉴스 드시면 젊을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다시 시작하라. 피부가 더 나가지면 어때요? 갈반이기 있고, 그 다음에 뉴스가 있지. 뉴스는 정말 기본 중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사실 느끼는